설명서 안 보고 잘하죠. 설명서를 꼭 봐야 돼. 아, 뒤에 젖은 머리가 조금 더 얘 느낌을 좀 잘 살릴까 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넘긴 머리도 멋있네요. 멋있네요. 우와, 진짜 멋있습니다. 우와. 이런 배경에다가 같이 전시해놔도 좋을 것 같네요. 오.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네, 핫토이에서 DC 더 배트맨이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더 배트맨 디럭스 버전 그리고 배트 사이클까지 준비해봤습니다. 핫토이에서 또 이렇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배트맨 이제 일반 버전은 30만원 중반대, 디럭스 버전은 40만원 중반대, 그리고 이렇게 배트 시그널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버전 합본은 60만원 초반대입니다. 그리고 이 배트 사이클 사이클은 30만원 한 초중반대, 풀세트 구성을 하면 거의 100만원 되는 녀석입니다. 제가 혼자 보여드리냐? 아닙니다. 핫토이에서 또 한 분의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직접 네, 헤드를 조형을 하신 강태호 작가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아니 옷을 벗으셨는데 나 빵 터졌네. 아니 푸니버션 스튜디오 옷을.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마동석 형님의 프로토타입 때 한번 또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그죠? 네. 직접 우리 또 이렇게 조형을 하신 태호 작가님이랑 한번 열어볼 텐데요.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흥행하진 않았습니다. 100만이 안 들었어요. 보신 분들은 두 부류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다. 네. 난 너무 졸렸다. 전자예요, 후자예요? 재밌게 봤어요. 전 졸렸어요. 네. 화면이 그냥 저는 재밌었어요. 그래요? 나랑 좀 안 맞네. 네. 나는 화면.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박스는 굉장히 멋있습니다. 건빨로 메탈 색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약간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거. 물음표가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 거는 리들러가 메인 빌런이어서 물음표 같은 것들을 같이 넣어준 것 같아요. 내부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구성이 일단은 엄청 많습니다. 와. 박사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박스 아래부터 뜨더라. 네. 난 위에 뜨더라. 그런 거 없어. 오! 홀로그래픽, 이거 좋아합니다. 화염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느낌으로. 와, 시그널도 미쳤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녹이 많이 쓴 느낌이고, 볼륨이 굉장히 좀 커진 느낌이 있습니다. 아주 막 헐어있는 느낌. 이런 부분들, 그쇼. 상처들, 표현들. C타입으로 상시 전원이 된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자,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꽂아서 켜주면요. 와, 이렇게 보시면 불이 이렇게 지금 요쪽에 보이시는 눈이 부실 정도로 광량이 꽤나 네, 센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배트 시그널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배트맨의 이 시그널이 들어올 정도로 불이 좀 밝습니다. 이런 건 좀 잘 각도를 좀 맞춰놓으면 전시할 때 이런 배경에다가 같이 전시해놔도 좋을 것 같네요. 오, 이게 지금 실물로 보면 훨씬 더 진합니다. 배트맨 로고 느낌이기는 한데 자세히 보시면 깔끔하게 만들어진 느낌이 아니고 이런데 그렇죠? 이렇게 오려서 손수 제작한 느낌으로 배트맨 로고를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이렇게 움직여지는 부분들 여기까지 돌아가고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어느 정도 가동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디럭스 버전이다 보니까 디오라마 베이스를 좀 넣어줬어요. 그렇죠? 네. 아, 요거. 설명서 안 보고 잘하죠? 설명서를 꼭 봐야 돼요. 아, 예, 죄송합니다. 작가님이 보라고 하니까. 예. 요게 이제 디오라마 베이스 추가하고 여기 기본 베이스인데 두 개를 따로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올리셔도 되고 여기다가 올리셔도 되고. 이게 뭔가 라이트가 들어올 것 같이 생겼네요. 네, 라이트 들어옵니다. 아, 여기도 이쪽에 역시 C타입으로 이렇게 스위치가 있죠. 올려주면 아, 그래요. 아래쪽 두 개만 들어오네요. 이게 들어올 거면 얘까지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이렇게 가리는 게 낫지 않을까. 라이트를 켠 상태라면 그쵸. 광량은 많이 높습니다. C타입 꽂았을 때 또 안 거슬리게 난간이 있는 모습은 또 좋습니다. 피규어 본체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야야야야야. 자석이네요? 네. 헤드 파츠 교체는 자석이니까 얘를 이렇게 먼저 빼줍니다. 빼주고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훌륭하죠. 이 머리 자체가 좀 이렇게 길어가지고 2대8 가르마로 조금 넘긴 듯한 이런 느낌들. 눈두덩이 이렇게 시커먼 게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가 있겠네요. 다크나이트에서 크리스찬 베일은 마스크를 벗으면 항상 좀 깨끗한 눈을 좀 보여주고, 근데 이 친구는 벗어도 눈 주변이 좀 까만 게 인상적이었는데 눈은 딱 보이게 네. 네, 이렇게 또 해주셨어요. 네, 눈은 보여야죠. 턱 수염 같은 것들 표현들 네, 굉장히 좋고요. 오? 빗마스크도 하나 더 들었어요. 들고 있잖아요. 하...
그것까지 다 표현을. 자석으로 또 헤어가 교체가 가능한가 봐요. 직접 한번 해주세요. 헤어는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네. 갈아 낄 수 있고. 아. 만드시는데 뭐 좀 에피소드나 좀 뭐 힘든 점이나 그런 것들 있으셨을까요? 무빙아이가 아니었었는데 이제 무빙아이로 교체를 하고 또 만드는 도중에 영화가 개봉을 해가지고요. 변경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어를 이제 교체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네. 뒷머리는 그 젖은머리랑 그냥 일반 머리랑 어색하지 않게 만들고 아~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젖은머리 표현을 해줬을 때도 뒷머리 이질감이 없고 그냥 일반 머리로 교체를 해보면 도련님같이 깔끔한 느낌으로 아, 두 개 다 괜찮은데요? 저는 뒤에 젖은머리가 조금 더 얘 느낌을 좀 잘 살릴까 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넘긴 머리도 멋있네요. 눈 움직이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쪽으로 요런 이렇게 보시면은 눈알을 굴릴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네, 이런 툴로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아, 내가 눈을 잘못했어. 아이씨, 내가 이상하게 했어, 눈을. 그냥 정면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할 때마다 느낌이 좀 다르죠. 토니 스타크는 지금까지 무빙아이가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이렇게 무빙아이가 많이 나오면은 토니도 나오지 않을까. 그쵸? 네. 1.0하고 2.0하고 비교하셨잖아요. 오, 보셨어요? 예. 그것도 2.0이 더 마음에 든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더 계속 좋은 게 나오면은 좋은 쪽으로 또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피규어 한번 보시죠. 전반적으로 뭔가 수트가 빛이 바랜 느낌이 조금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특유의 네, 로버트 패틴슨 이 하관이 드러나 보이는 느낌이고요. 배트맨은 하관 미남이어야 되는데 이게 네. 좀 튀잖아요. 누가 봐도 되게 패틴슨 얼굴이잖아요. 어렸을 때 봤던 그 각진 배트맨. 그러고 보니까 원조 코믹스 배트맨들은 다 여기가 각인이 있는데, 그렇죠? 원작 고증을 해서 섭외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죠? 팔에 화살 같은 장치들, 배트맨 특유의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 들어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수납을 좀 많이 하는 느낌이 있네요. 뺐다 꽂았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 보시면은 가죽 느낌 옆트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데 이제 먼건 같은 걸 넣는 수납함인 것 같고 아래쪽에 부츠를 이렇게 신었습니다. 바이크 같은 걸 좀 태워야 돼서 일체형으로 만들지 않고 분리를 조금 해준 것 같아요. 뒤에도 보면은 아머들 사이에 덧댄 느낌들 이게 뭔가 영화의 고증이겠죠. 바지도 투 컬러로 덧방한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또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거 마크가 네. 베트랑으로 바뀌잖아요. 실제로 빠집니까? 네, 빠집니다. 한번 빼주세요. 이런 식으로. 오! 다이캐스트인데요? 베트랑이 3개가 들어있는데 요거는 가슴 부착용이고 던질 때 펼치는 느낌으로 하나 해놨고 꼬부리는 용도로 또 하나 해놨고 루즈들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손 파츠도 무려 9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얘가 생각보다 타격 액션을 많이 하더라고요. 주먹에 이렇게 뭔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 장갑들이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이거 약간 그거네! 바이크 잡는 용도? 총 같은 거 스크. 그래플링 건? 네. 아, 그건가? 일체형으로 몸에서 약간 나오는 느낌. 네, 이렇게 뽑아내서 손으로 잡는데 보통 총 잡는 손은 딱 그냥 이렇게 생겼는데 총의 이 느낌이 달라서 중지와 검지를 이제 들고 이렇게 파지하는 느낌으로 이런 애들 꽂아주면 쏘고 벽을 타거나 네, 천장으로 올라가는 느낌.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수갑이 접히기도 하고 우리 실제로 어렸을 때 갖고 놀았던 그 수갑처럼 이렇게 움직입니다. 폭탄 총이잖아요. 먼건인데 이게 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와,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런 애들 꽂네. 긴 거는 이쪽에, 좀 더 굵은 거는 이쪽에. 손 파츠 외에는 배트맨의 수납이 거의 돼요 지금. 40살이 넘었는데 왜 이걸 이렇게 좋아할까요? 이런 거를 사모님 같은 분이 계셔서 좋아요. 아, 그래요? 아니 진짜로 아, 이런 거 보고 막 바꿔 끼고 이러는 거 보면은 아, 진짜 환장하겠어요. 다크나이트 배트맨 원픽인데 피규어는 여기 로버트 패틴슨 피규어 배트맨이 약간 원픽인 것 같아요. 프로토와 양산 몇 퍼센트 정도 잘 나와주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장 가보면은 다 수작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인건비도 좀 오르고 비용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퀄리티는 항상 계속 좋아져야 되니까 그걸 유지하는 데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아티스트의 마음을 갖고 또 네. 이렇게 뭐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보면 여기 와, 이 수트가 나옵니다. 이거 입혀줄 수 있어요? 네. 이게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가슴판이 이렇게 떼어집니다. 또 이렇게 찍찍이로 되어 있고 헤드 빼서 망토까지 빼줍니다. 와,
실제로 지퍼가 움직입니다. 다 지퍼로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오히려 좀 다이나믹한 포즈도 하나 해놓고 네. 또 오토바이 타는 것도 해가지고 의상이 또 일단 다른 느낌이니까 네. 두 채는 네. 또 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 사실 좀 잘못 보관하거나 그러면은 네. 얘네가 많이 좀 구겨지는 경우도 있어요. 쩍쩍 잡아당겨가지고 피고 네. 아니면은 수건 같은 거 깔고 네. 미열로 이렇게 살짝씩 닫으면 불에 약할 수도 있으니까 네, 수건 네. 두껍게 깔아가지고 아... 오토바이까지 한번 꺼내서 한번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길게 나와줬고 뒷모습은 이렇게 네, 들어가 있고요. 아 꽉꽉 채워있네요. 6분의 1 스케일. 와 바이크 안 보셨다 그랬죠? 네. 같이 한번 볼게요. 와 멋있네요. 우와 진짜 멋있습니다. 우와 앞뒤바퀴 다 돌아가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심플한데 이렇게 받아보니까 진짜 예쁘네요. 오히려 좀 뭔가 심플 이즈 베스트 그런 느낌으로 와 양쪽에 여러분 이거 뭐 라지에이터예요? 뭐예요 이런 거 복잡한 이런 내연 기관들 같은 느낌들 표현들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깜빡이 들어가는 느낌 이런 것들 사이드 미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바이크 배트맨 바이크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사이드가 핸들에 붙어있네. 안 예쁜데? 그러니까 오오 브레이크 되네? 브레이크도 됩니다. 와 멋있습니다. 아크릴로 세울 수 있는 파츠들이 되어 있고 이렇게 아예 그냥 세워놓는 용도의 아크릴이 있고 약간 기울이는 용도의 아크릴 이렇게 두 개 들어있네요. 네. 와. 아 얘도 건전지가 들어가요. 아 이것도 상시도 돼요. 다 이거 상시돼요. 이렇게 뒤집어보면 아래쪽에 나사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빼주면은 AAA 건전지 3개가 들어가는 거고요. 고기를 안 빼더라도 이렇게 상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타입을 꽂아주고 라이트를 켜주면 헤드라이트 불이 정말 밝고요. 리어 램프도 꽤나 불이 밝습니다. 한번 태워봐야 되겠는데 오! 자세가 되게 쉽게 잘 나오는데요? 기대하세요. 나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내 포징 한번 들어가 봅니다. 어떻습니까? 멋있어요. 와 진짜 멋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작품이잖아요. 자석으로 왜 이 헤드를 했는지 알겠네요. 오토바이를 탔을 때 얼굴 각도를 최대한 조금 높이려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 허투루 하진 않습니다. 다 뭔가 계산을 해서 만들어주는 것 같고 와 이렇게 전시해놓으면 진짜 또 시선 강탈하겠네요. 아직도 아이러니한 거는 사이드미러가 여기 핸들 옆에 달려있으면 어떻게 볼 거야 지금. 배트 시그널도 이렇게 한번 올려보고요. 이것도 한번 마지막으로 올려볼게요. 뭔가 약간 배가 불러요. 한상 차림 그득한 느낌이고 세 개를 같이 상시 전원을 해놓을 수가 있으니까 네. 훨씬 더 예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먼 길 오셔가지고 네. 또 함께 언박싱 하면서 피규어 관련된 얘기도 좀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네. 불러주셔서 너무 일단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한국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프로가 있어서 네.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올 때 보니까 59만이더라고요. 방송 나갈 때 쓰면 60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 작가님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작가님들 많이 응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좋은 작품들 작업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뭐 작업 같은 거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 없나요? 없습니다. 아 뭐 이렇게 비밀이 많은 거야. 마동석 형님 거 네. 이제 받으셨잖아요 실물. 네네. 어떠셨어요?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공장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 애착이 많이 가는 거. 계속해서 좋은 제품 많이 만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한테 따로 지금 요즘에 뭐 하고 있는지 알려줘. 정말 기억이 잘 안 나. 이 더 배트맨 실물들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또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놀러 오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귀여운 편지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리들러의 편지입니다. 배트맨에게 보내는. 그래서 시크릿 프렌즈 이 엽서를 열어보면 와 이런 필체도 굉장히 고증을 완벽하게 해준 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주면 딱 들어가네요. 크으.